지난달 31일 금정구 서동 희망 5차마을 주택화재 당시 주민들의 초기 진화가 가능했던 것은 골목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덕분이었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은 1등 공신 비상소화장치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영도구가 전국 기초자치구 중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160억 원가량이 투입돼 지역의 문화자산을 체계화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심과 인접한 백양산 자락에 명상의 숲이 조성돼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광욕도 즐기고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일 오후 1시 30분쯤 수영강변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얼마 전에 금정구 서동 5차마을에서 주택 화재가 났는데요. 여기가 주택 밀집 지역인데다 고지되어서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곳입니다.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는데 주민들의 발빠른 대처 그리고 골목에 있던 비상소화장치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옥상 밖으로 다 타버린 가재 도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불이 난 공간 곳곳엔 그을음과 매캐한 냄새가 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이 내부가 모두 타버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근 경로당에 있던 주민들이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빠르게 화재 진화에 나선 덕분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났다는 고함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은 지체 없이 비상소화장치의 호스를 풀고 불이 난 주택에 물을 뿌려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릅니다. 애들이 전화 와서 엄마 그 큰일 날 뿐 알았다. 어떻게 그 엄마 힘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내가 우리 마을을 불로 끄고 나니까 나도 보람이 있더라고. 정말 아 참 내가 소방 교육을 잘 배웠구나. 좁은 골목과 길가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서동 3차로 5차로 마을. 게다가 70 가구가 다수인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초기 진화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방차도 안 올라오고 또 너무나 집이 다 닫다 붙어가지고 이런 비상소화기함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몇 대 더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에 좀 대비해줄 수 있도록. 올해 부산 전역 38곳에 비상소화장치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구군별로는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비상소화장치 한 곳당 2천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 설치로 주차 공간이 사라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설치 위치 그 선정 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한 그 좁은 골목길 주택지역인 서동 3차, 5차 마을에는 119 그 신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주민들의 힘으로 대형 화재를 막은 이 일대는 15년 전 큰 불로 건물이 붕괴돼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곳. 평소 소방 훈련을 통해 습득한 주민들의 빠른 대처와 인근에 설치된 비상 소화 장치가 대형 화재를 막은 1등 공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구 중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도가 포함됐는데 앞으로 160억 상당이 투입돼 영도 전역에서 문화사업이 추진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도의 역사와 현황, 심지어는 도시 곳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까지. 다양한 주제의 영도 이야기가 특색 있는 관점의 글과 사진, 그림으로 담겼습니다. 지역의 활동과 12명을 주축으로 첫 장부터 끝까지 영도만을 주제로 다루는 개간지, 다리 넘어 영도입니다. 지난 2018년 영도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진행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문화도시라는 게 발명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발견을 하는 거거든. 그동안 잊혀져 있거나 잠재적 가치들을 잘 끌어올려서 영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자산들을 잘 조사하고 잘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기록하는 보고서로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공유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 1년간의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법정문화도시 7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영도구. 기초자치구로서는 유일한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도심 속 섬이라는 특성을 내세운 문화도시 영도 사업은 160억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앞으로 5년간 영도 전역에서 추진됩니다.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우리 구의 문화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영도 곳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상생 협력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게 해서 도시와 예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예술 도시섬 영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예비 사업에 이어 잡지나 총서 발간 등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또 수변공원이나 아트스트리트 같은 문화공간 조성, 섬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인력 양성 사업 등 3개 영역에 걸쳐 12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새로운 거창한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삶이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 또 주민들이 직접 입사 과정에 그 뭔가 발언하고 그다음에 함께 공감하고 이런 과정들에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문화도시 전담 사업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 사업으로 경제와 문화 다방면에 걸쳐 대변역의 시발점에선 영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침체된 원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예술과 문화로 활기 넘치는 영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도심과 인접한 산에 명상의 숲이 조성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시민들을 김한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푸른 소나무 아래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일광욕을 즐기고 3355 벤치에 앉아 담소도 나눕니다. 혼자 산에 오른 어르신은 소나무와 함께 몸을 풉니다. 백양산 자락에 명상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맞는 것만으로도 도심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한 번에 날아갑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안 좋은 생각들도 정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언니랑 같이 왔는데 누워서 이렇게 명상도 할 수 있고 좀 생각 정리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숲 조성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을 찾았다면 이제는 휴식과 등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등산 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냐면 등산 갔다가도 쉴 수도 있고 또 머물고 있다가 뭐 등산 오래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한두 시간 또 쉬고 있다.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 진구는 도심 밀집 지역이지만 반대로 풍부한 산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이처럼 울창한 산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숲은 도심을 품에 안듯 산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명상의 숲을 조성하면서 토목공사는 아예 없었고 나무 사이에 벤치와 테이블, 데크를 갖다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베어내지 않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황련산이나 은강산에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그 산에도 역시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부산 진구는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공원 녹지과를 신설했습니다. 단순히 산림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숲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9일 오후 1시 30분쯤 수연 강변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로수 한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 A씨가 운전 중 졸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부울경 주식거래 동향 자료를 보면 부울경 상장사 시가총액은 49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 줄었습니다. 전체 193개 업체 가운데 54.9%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국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 현생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2개 종류의 신문을 보급하기로 했으며 구독할 신문은 학급회와 학년회에서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헌법 조문을 담은 손바닥 헌법책도 배부합니다. 이 밖에도 선거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유권자가 된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영도구에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 다양한 특별 전시전이 열리면서 지난해는 개관일의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해양도시 부산이지만 시민들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상황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주광현 국립해양박물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이 국립해양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박물관은 되게 아무래도 역사적이고 민속적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국립이고 동시에 해양을 책임지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을 비교한다면 네. 영국의 그리니치 박물관 또는 바르셀로나 해양박물관 또는 함부르크 해양박물관 그래서 전 세계에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은 최초로 만들어졌고 국립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약간 덜 알아요. 그러면서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더군다나 부산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을 표방하잖아요. 예. 거기에 국립기관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에는 이제 개관일에 최다 관람객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20만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은 첫째 저희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교통은 아주 불편합니다, 영도나. 그러나 와보시면 오륵도가 보이는 아주 시원한 바다 경관. 네.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무료예요. 네. 무료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든지 와서 널널한 주차공간에서 마음껏 쓸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소규모지만 수족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수족관은 입장료가 아주 비싸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도 무료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또 어린이 여행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바다 구경도 하시고 전시도 보시고 또 바다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얘기지만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예. 네. 취임하신 이후에 좀 특별한 전시들이 눈에 띕니다. 등대라든지 또 독도 강치 이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길을 좀 사로잡던데요. 어떻게 준비가 좀 된 건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늘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는 지난해 북한의 바다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북한을 소개했고 예. 또 전 세계 등대를 통해서 세계의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줬고 네.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중입니다. 네. 등대의 아름다운 예술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독도 강치, 사라져간 강치를 통해서 헌정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고 왜 독도에 강치를 잡아 죽였고 이 잡아 죽인 강치를 핑계로 다케시마 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걸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해양 영토 문제, 해양의 교통인 또 이런 문제, 등대의 문제, 또 남북한의 문제, 또 내년에는 우리가 제주바다 전시도 할 것이고 예. 또 부산에 또 시민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역사적인 해양유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할 것이고 또 여성과 바다,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를 바꿔가면서 시민들이 바다를 더 친근하게 알고 바다의 의식을 갖게끔 저희들이 계속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그야말로 한번 일회성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해양 문화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적 연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바다 사람들 생애사 2가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바다 사람 2 그 지난해 그 이제 두 권째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다에서 뭐 우리 영도의 깡깨 만 했었던 우리 아주머니들 네. 또 조개만 캐던 갯벌의 아주머니들 또 배를 몰던 선장들 이런 이름은 있었으나 이름 없이 사라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구술 체력 생애사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학술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방문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 유물 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배도 수집해야 되고 또 하다 못해 어민디 같건 조그만 표창장 하나도 수집합니다. 네. 혹시 이런 방송 보시고 집안에 숨겨진 그냥 굴러다니는 옛날 바다 사진이나 네. 갖고 오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건 돈이 필요한 분들은 정당한 가격을 사고 그렇지 않고 기조해줄 땐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우리가 기념품도 드리고 네.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우리 수집운동, 기증운동을 벌입시다. 네. 네. 시민과 함께하는 예, 그럼요. 그러면 잘 보관해서 돌려주겠습니다. 네, 인천에 최근에 이제 제2국립해양박물관이 문을 열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조금 우려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저희가 이제 먼저 생겨났고 또 두 번째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역시 이제 우리가 큰 형이니까 네. 맞청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점이 나오는 거는 거기는 이제 전액 국고로 돼 있어요. 예. 예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출발할 때 10년 전만 해도 예산 준비할 때 인식이 없어가지고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였어요. 뭐 어려운 용어로 BT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수 예산이 BTL 빚을 갚는 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은 100% 국고가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국인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보다는 훨씬 막내고 우리가 큰형인데 큰형이 더 돈이 없고 이제 막내가 더 돈이 알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네. 이런 우리들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국립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산 시민들도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한마디가 있으면 해주시죠. 전혀 없습니다. 부산 시민들. 자, 해양수도 부산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해양수도가 더 크기 위해서는 해양 가로열고 문화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화수도가 되려면 우리 박물관이 중요합니다. 예.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 시민과 함께 해양 문화수도 만드는데 조그만 시민도 보태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우리 박물관과 함께 문화수도 만들어주시고 또 이 방송 처음 나왔습니다. 이 방송국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10일 금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11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눈 또는 비가 내린 일부 지역에 도로가 결빙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부산은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